중국 기업들이 제주도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특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 가운데 제주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블록체인 업계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의 트렌드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방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알리바바와 화웨이, 텐센트와 같은 중국 최대 IT 기업 대표는 물론 대형 투자사들도 참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측에서만 1,000명 이상이 참가했는데 블록체인 컨퍼런스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참가자들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자국 내 규제 강화 움직임에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은 제주가 암호화폐 거래소 허용 등의 블록체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로 지정되면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이미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다 무사증 제도로 왕래도 자유로워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시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많은 기업이나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로 투자로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미국과 함께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제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